여긴 어디? 헬조선? 조선이네. 아, 근데 뭔가 엄청나게 눈부신 곳이. 황금의 제국인가? 엄마! 아, 난 너만대로 타임슬립한 줄 알고 쫄았네. 어우, 데자뷰도 아니고 그 오들갑을 또 반복하지 말자. 굳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단 말이에요. 어이말로 시골이라 곡식체와 같은 증상이래요. 근데 여긴 어디야? 마마의 본가시잖아요. 그렇다는 건 만남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네. 마치 천적과도 같은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아버지. 마마! 마마! 아이고, 아. 아이고, 마마. 아유,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 숨 넘어가게 생기셨네. 아, 예. 여인의 음기를 채우는 타약인데. 옳지, 옳지. 내가 어찌나 걱정이거든. 밤새 한숨도 못 잤지, 몸이. 많이 놀라셨구나. 푹 쉬시고 안정을 취하세요. 그냥 쾌차지를 빕니다. 그럼 전 이만. 아이고, 이렇게 아니라 예를 차려야지. 어, 왜 이러세요?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시리. 인사 받으세요, 마마. 아니요. 조선의 모두가 저를 중전으로 어렵게 대한 이곳에서만이라도 제발 소용일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래. 예, 감사합니다. 소용이 네가 들어와 있으니. 예, 희막에 훤한 것이 저도 좋네요. 다른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. 웬 잔치성이. 조반상이어요. 마마 기력 회복을 위해 대감님께서 자라탕을 준비하셨다오. 밥인형이 된 기분이야? 잘 됐네요. 좋으시단 말씀이죠? 워낙 서책 공부를 즐겨 하셨으니.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어딨어.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 열심히 했던 거지. 엄마의 죽음을 대가로 태어났으니 칠해야 된다 은연중에 생각. 그래서인지 생일만 되시면 하도록 잠도 안 주무시고 서책. 소영아, 생일 축하한다. 내 어머니 제삿날이니까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 라는 생각이 드네. 기억이 돌아오셨군요. 이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기억은?